46번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47번부터 자, 감사 규정입니다. 감사 규정. 공동주택 관련 감사 규정을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야 되겠네요. 자, 47번. 자, 보겠습니다. 감사 규정입니다.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분쟁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전체 입주자, 사용자의 10분의 3이네, 3. 3인데 10분의 1로 해서 틀린 질문 되겠네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죠. 30%입니다. 10분의 3이죠. 10분의 3. 나머지 다 맞는 질문 되겠네요. 그리고 보겠습니다.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현장에서 이런 일 많이 일어나요, 단지별로. 그래서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30%가 서명을 하면 감사 요청을 할수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러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관이 구성돼서 보통 5일 정도 하죠. 5일 정도. 5일 정도 아파트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합니다. 거기서 잘못된 거 있으면 권고 시정하고 더 나가서 잘못됐으면 과태료 나가는 그런 형태라는데 기본적으로 30% 이상의 요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소명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은 일에 따라서 감사 사유에 요청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 감사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입주자 사용자에게 통보를 해줘야죠. 통보해줘야 됩니다. 자, 일에 따라서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할 수 있지요, 당연히. 5번,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죠. 조례로. 자, 틀린 질문은 10분의 3, 1번 되겠습니다. 1번, 10분의 3, 틀린 질문은 1번. 자, 문제. 자, 지문상으로 이것이 나왔다라고 하면 그냥 10분의, 숫자 10분의 1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죠. 그죠? 10분의 1. 숫자로 쓸수 있는 것보다 이렇게 지문상으로 똑같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48번입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사업 주체가 관리 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인순계할 때 서류가 뭐냐? 인순계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서류를 옳은 것, 옳지 않는 것이네.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부분 되겠네요. 자, 설정 안장 관사에 기억나나요? 어두문자. 설정 안장 관사에 설정 입구 맞고요. 관리비 부과 징수 장기 조성 계획도 맞고요. 장기적 충당 적립 사용료 부과 징수도 맞고요. 4번에 장기적 충당금 사용 내역 하자 보수금 집행 적립 금액 틀린 질문 건데요. 5번에 예치금 장기 조성 계획서. 그러면 틀린 질문은 4번 되겠네요. 여기 다 맞는 질문이고요. 자, 설계도서 장비 명세 안전관리 계획, 관리비 부과 징수 장기선 계획, 적립 현황 장기선 충당 적립 현황, 사용료 부과 징수 적립 현황, 관리비 예치금 장수기기 수환 계획. 자, 틀린 건 내역하고 적립 현황은 하자 보수 보증금 충당금은 아니죠. 자, 49번 가로 안에 순서대로 쓰세요. 가로 안에 두 가지를 씁니다. 계약 기간이 끝난 주택업자를 아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요건이 있었죠? 요건이 뭐예요? 입주자 대표는 구성원의 몇? 3분의 2였죠? 3분의 2, 여기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절차가 있었죠?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몇 분의, 주민의 입주문의 몇 분의 1? 10분의 1 이상이 서면을 이의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해서 대표결로 다시 3분의 2로 했을 때 재계약을 할수 있죠. 그러면 몇 분의 1이죠? 3번이야, 2번 되네, 2번? 5번이죠? 3분, 10분의 3이군요. 5번 되겠네요, 5번. 5번에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하지 않고요. 3분의 2 이상이 진행으로 찬성할 것 구성 요건. 과반수 아닙니다. 자, 50번 보겠습니다, 50번. 자, 공동관리 구분관리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건 공동관리 구분하면 숫자가 나오죠? 어떻게? 300, 500, 1500이 나와야죠. 1500 숫자가 나와야죠. 이세 가지가 나와야죠. 자, 보겠습니다. 300, 500, 1500이 나와야 됩니다. 자, 공동주택 관리 총 세대수는 1500세대 이하일 것이죠. 그리고 옆 단지하고
비의무 단지 포함해서 300세대 미만인 단위는 공동으로 할수 있을 땐 예다. 그죠? 300, 1500 나왔죠? 그다음에 공동시 8m 이상의 도시 예정 도로가 없어야죠. 없어야죠. 20m의 일반 도로, 자고자, 철거자, 철거죠. 철도, 도로, 고속도로는 안 되죠. 그리고 20m 일반 예정, 8m 도시계획 예정 도로에 있는 경우는 도로가 없어야 되죠. 자, 3번. 구분 관리 시에는 구분 단위별로 서면 동의가 필요하죠. 다만 관리 규에 따를 때는 그에 따르고요. 이것도 맞는 질문 같고요. 4번. 입주자 대표인은 공동주택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할 경우 지체 없이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예요? 통보해야 되죠. 공보. 자, 민간인데 주택관리업자가 공동관리인 경우에는 누구하고 협의해요? 누구하고?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서면으로 필요하죠. 여기서 임차인은 해당 사항이 없죠.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 되겠습니다. 5번. 임차인 대표회의하고 구성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51번. 자, 혼합주택단지입니다.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공동으로 결정 사항이 아닌 것. 아닌 것이죠. 아닌 것. 아닌 것. 관리 방법 결정 변경 맞죠? 주택관리 선정 결정 맞죠? 안전관리 계획서는 아니네요. 아닌 거 찾아야 되니까 3번이겠네요. 장기선 충당금과 특별선 충당금으로 사용하는 공사 금액 맞죠? 그다음에 관리비 등으로 사용하는 각종 공사 이것도 해당 사항이 되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여기 하나.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이 아니라 뭐예요? 장기수선 계획 조정이죠. 장기수선 계획 조정은 해당 사항이 돼. 이게 아니고 안전관리 조정이 아니고 장기선 계획 조정이 들어가야 되죠. 장기선 계획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섯 가지가 되죠. 다섯 가지가. 자, 혼합 관련하면 옳지 않은 것 한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관리에 대한. 자, 입주자 대표와 임차인 대표는 공동주택 관리를 공동으로 결정했는데, 아까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뭐예요? 아까 이거죠? 이거 다섯 가지. 여기 안전관리 계획이 아니라 장기선 계획 조정이고, 방법 결정,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선 계획 조정, 충당금, 특별선정 충당금 사용하는 것, 관리비 등으로 사용 집행하는 것. 이 다섯 가지를 뭐예요? 각각 공동으로 결정해야 된다. 옳지 않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맞죠. 자,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 다섯 가지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조건에 따라서 공급 면적의 2분의 초과 면적을 관리하는 임차인 대표나 임자를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맞는 질문 되겠고요. 관리 방법의 결정 변경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혼합주택은 3분의 1을 관리하는 입주자 대표여야 결정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아, 요거는 좀 봐야 되겠네요. 다시 한번 봅시다. 2번 맞고요. 이거는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요. 4번. 관리비 등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각종 공사 용역에 관한 사항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3분의 2상에 맞죠. 관리비 등 집행. 이건 맞고. 그 다음에 5번.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임차인 혼합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선정할 수도 있고요. 자, 3번이 틀렸네요. 3번은 예하가 똑같죠. 2번하고 질문이 똑같아요. 주택관리업자나 관리 방법, 결정 방법은 2분의 1이죠. 2분의 1. 얘가 틀렸네요. 3번이 틀렸네요. 그죠? 3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분쟁. 잠시만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할수 있다까지 이런 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제 목이 마여서 죄송합니다. 자, 53페이지, 아니 53페이지, 53번 보겠습니다. 53번. 자, 혼합주택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공동으로 결정하자고 각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있죠.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떻게?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별도의 동으로 있는 관리가 가능할 것. 그 다음에 각자 하기로 했을 때 이 합의가 있다라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할 수 있다? 어느 부분에서? 장기전 충당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또 하나 있어요. 특별수선 충당금 사용 시설도 마찬가지고요. 관리비들을 사용하는 이것도 맞죠. 이 세 가지는 뭐 한다? 이 조건이 있다라고 하면 각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각자. 네, 각자 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좋은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장기전 충당금 사용하는 주요 시설 교체, 특별수선 충당금 사용해서 하는 주요 시설 교체, 관리비 등을 사용하는 교체 등. 이거는 각자 할 수 있다고. 조건은 두 가지 조건에서. 자, 54번 보겠습니다. 설명으로, 민간인데 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위탁하거나 자치관리해야 되는데, 이게 틀린 질문이네요. 틀린 질문입니다. 자체 관리 할 수 있죠, 그죠? 위탁 관리하거나 자체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질문이네요. 와, 옳은 걸 찾는 거구나, 옳은 걸. 죄송합니다. 옳은 걸 찾는 거네요. 이게 틀린 질문이네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 소유자로부터 임차,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에 하에 뭐예요? 자기 책임에 하에 전대하는 경우에는 위탁 관리형 주택관리업자와 소유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지관리하는 자기관리형인 경우에는 이것도 틀린 질문이네요. 틀린 질문. 바뀌었죠? 네. 자기관리, 소유관리 여기 다 바뀌었어요. 자기관리는 자기관리형이 들어와야 돼요. 자기 책임하기 때문에 자기관리형 책임이 들어와야 돼요. 이 소유가 바뀌었습니다. 위탁관리형하고 소유가 지금 지문이 바뀌었네요. 자, 3번. 지방공기업은 주택관리업자 할 때 제출하지 않아야 되죠. 시장군수구청에 제출해야 되는 틀린 질문 내네. 제출 안 하셔야 되고요. 민간인대 주택관리는 주택관리업자 등록이 말소된 지 2년이 지난 자는 등록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없다. 그죠? 맞는 질문. 그 다음에 5번. 주택관리업자 전문 인력은 시장 문서에 매월마다 해야 되나? 이것도 틀린 질문 되겠네요. 그래서, 보면, 4번이 맞는 질문이고 나머지는 틀린 질문 되겠네요. 분기마다 해야 되고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전력 현황에 대해서, 인력 현황에 대해서 분기마다 해야 되고, 규정을 제외해야 되고요. 자체 관리 할 수 있고, 이 질문은 바뀌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4번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관한 주택관리 등록은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주택관리업자 등록할 수 없다. 왜요? 3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3년이 지난 후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4번 질문이 맞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3년이 지나기 전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잠시 헷갈렸습니다. 문제 전체적으로 보면 4번이 틀린, 뭐 옳은 질문 되죠. 3년이 왔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2년이 돼가지고 좀 헷갈렸던 부분이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문 중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예. 자, 55번. 자, 똑같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 주택임대관리업자 자기관리형은 뭐예요? 소유자로부터 임차해서 자기관리형 자기 책임하에 나와야 되죠. 자기가 나와야죠. 자기 책임하에 자기 관리형. 이 지문이 동시에 나와야 되죠. 위탁 관리형은 아니죠. 임대 관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 일자로부터 며칠 안에요? 한번 체크 한번 해두고요. 옳지 않은 거니까, 이거 맞고. 자, 3번. 시장군수구청장은 말소, 영업정지, 처분 1개월 전까지 사실을 알려야 되죠. 이 지문도 맞는 지문이고요. 4번. 자,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업무 수행함에 있어서 위수탁 계약서를 작성해서 소유자에 주고 사본을 보관해야 되죠. 이것도 맞는 거고요. 자, 5번. 영업정지 기간에 임대주택을 용인한 자는
최근 3년간 이해의 영업정지 12개월 초과한 경우에는 말소해야 한다. 맞죠? 이 질문도 맞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틀렸네요. 그럼 얘가 며칠이에요? 30일이겠네, 30일. 그죠? 30일 볼까요? 그러네요. 30일이네요. 자, 그래서 55번 보면 관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책임하에, 자기 책임하에, 자기 관리형 임대주택이죠.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말소하는 그 사실을 1년에 통보해야 되고, 위스타 계약서를 소유자하고 사본을 보관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년간 2회 이상의 총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말소를 해야 되죠. 말소를. 요 지문도 주관식으로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고요. 객관식으로 자주 나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56번 보겠습니다.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 경우. 나왔네요, 말소. 말소해야 되는 경우. 뭐, 대여하는 경우에 당연히죠. 부정으로 했을 때. 이거겠네요, 이거. 말소를 하여야 하는 경우. 얘기했네요. 업무된. 정당한 사유 없이 종료일 다음 1년 이상 실적이 없는 경우, 보고 자료 기피한 경우, 중대 과실로 손해 입힌 경우, 감사 거부한 경우. 말소는 여기네요. 그죠? 거짓으로 그 밖에 등록한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까 3년과 이해에 12개월 초과한 것도 말소해야 돼. 이 세 가지 조건을 말소해야 되고요. 나머지는 틀린, 이제, 3년간 이해 자기 명의 상호 등록. 이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말소해야 된다라고, 56번 넘어가겠습니다. 57번. 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하나겠죠, 옳지 않은 거.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주택담보대출 등록할 수 없다. 3년 후에야 돼. 이것도 맞죠? 3년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자, 말소된 후 3년 지난 자는 할 수 있죠, 이제는. 그죠? 그 다음에, 주택임대 목적으로 주택임차계약 체결한 경우는 수행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 같고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가 보증보험은 누가 해야 돼요? 자기관리형은 보증보험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죠. 위탁관리형은 수수료만 받는 거에 대해 보증보험 사실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관리형만 뭐 해야 돼요? 주택관리업자는 반드시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해야 되죠. 그리고 자기관리형 주택업자는 전대로 포함해서 수의자 보관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틀린 질문은 4번 되겠습니다. 4번. 아까도 맞죠? 소유자에게 교부해야 된다. 58번 되겠습니다. 58번. 자, 옳은 것은 양도한 경우 특별수선충당금을 누구한테 최초로 구상한 입자 대표에게 구성하는데 줘야 되죠? 맞나요? 최초 나왔네요. 넘겨줘야 되나? 옳은 질문에 이것이 1번 맞는 것 같아요. 2번은 임차인은 어때요? 회장, 부회장, 뭐예요? 회장, 부회장, 그 다음에 감사죠? 감사 한 명, 이사가 빠지죠. 3번, 자체 관리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고, 4번, 임대사업자 소집하려면 며칠? 5일이죠, 5일. 5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죠.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1번이 맞는 질문이고요. 2번이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이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에 해야 되고 5일이고 할 수 있죠. 그래서 58번은 1번이 맞는 질문 되겠습니다. 자, 59번 보겠습니다. 특별법입니다. 특별법.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 자, 시장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2번은 시장군 등록을 할 수 있고요. 3번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15일 안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해야 되고 동별대표자가 됐은 사람은 6개월 안에 계속 거주하고 임차를 해야 되며 다만 최초에는 그렇지 않다. 5번 특별수준 준다고 사용하려면 임차인 소재를 관련 시도지사가 협의해야 된다. 5번이 틀린 것 같아요. 5번이 뭐예요? 시군구청장이죠.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하고 협의해야 되죠. 다시 한번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등록할 수 있고요. 15일 안에 변경을 해야 되고 최초 할 때는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되고 최초 할 때는 해당상 없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수선충당금 사용할 때는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0번 보겠습니다. 60번. 자, 60번 보시면, 그렇죠. 최근에 바뀌었어요. 10년에, 10년에서 8년을 바뀌었습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이것도 자주 나오네요. 10년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바로 나오세요. 장기 일반 매매는 8년에서, 10년에서 8년을 바뀌었다. 나머지는 여러분께서 내용이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자, 61번 보겠습니다. 자, 주택관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주택관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 자, 피성년 후견인,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않는 것이네요. 그 다음에 2년이 지나지 않고 말소된 자, 법인으로서 교사연 대표한 자. 그 다음에 5번은 위반의 금고 실형 선고받고 종료 집행을 되거나 면제 달려면 지난 사람이네요. 지난 사람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건데, 그죠? 지난 사람은 당연히 할수 있는 건데, 해당하지 않는 건 이거네요. 5번이 되겠네요. 61번에 5번이 되겠네요. 자, 62번 보겠습니다. 62번.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납부하는 과징금에 대한 옳지, 옳은 것. 과징금입니다. 똑같죠? 1일당 3만 원, 1개월 30일 기준, 여기는 1천만 원 초과예요. 우리 사업자 선정은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이어서 요 차이가 난게 요거죠. 요거는 1천만 원이고, 주택관리업자는 2천만 원이었어요. 자, 옳지 않는 것. 맞는 지문이고요. 과징금을 통지받은 날로 30일이나 해야 되죠? 그죠? 30일. 이것도 맞는 지문. 그 밖에 천재지변은 며칠? 그 밖에 천재지변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며칠? 7일이지, 7일. 이게 틀렸네요, 그러면. 수납기간은 바로 영수증을 교부해야 되고, 바로 지체 없이 사실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통보해야 됩니다. 그럼 틀린 지문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네, 7일입니다, 7일. 자, 63번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옳지 않은 것. 자, 주택관리업자를 하는 자는 자기관리형을 했을 때는 위탁관리 등록한 거 보지요. 이 질문도 자주 나와요. 자기관리형은 뭐예요? 증권금도 끊지요. 되게 영업범위가 넓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관리한 것도 등록한 거로 본다는 거죠. 자기관리형은 자기 책임하에라는 표현이 나와야 되고, 보험까지 들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등록한 자는, 아, 이번엔 틀리네요. 자본금 증가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할 필요가 없지요. 근데 여기는 한 단어가 있으니까 얘가 틀린 질문 되겠네. 얘가 정답 되겠네요. 3번. 위반하여 형을 집행을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지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4번. 사유 없이 1천만 원 이하에 부과할 수도 있다는 거.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경우는 이에 가령 1천만 원 받을 수 있다. 자, 시장 군수구청장은 거짓 급하게 한 경우에는 뭐 해야 돼? 말소하죠.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 했을 때, 3년간 2회 이상 12개월일 때도 등록 말소해야 되죠. 이세 가지. 그러면 틀린 지문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2번이. 자본금 증가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자, 64번 보겠습니다. 64번. 옳지 않는 것. 공직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틀린 질문 찾습니다. 네개 중에 하나죠. 자, 안전관리. 안전관리 업무는 관리주체 업무에 해당된다. 맞는 질문이겠죠. 자, 장기소에 따른 보수 교체 계량은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이죠. 그렇죠? 입주자 대표 의결 사항으로 하는 거죠. 3번은 공용 부분에 해당되죠. 유지 보수 계량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의 분쟁 조정 심의 조정 대상이다. 전용 부분이 아니에요. 공용 부분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돼요. 500세대 이상. 자, 그다음에 4번. 관리 주체는 주민 공동 인양기 등 공동 시설물의 이용료를 따로 이용자에 부과할 수 있죠. 자치 관리 기구의 관리 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 이상으로 3번이 이게 설명 과반수겠죠. 과반수. 과반수로 성임한데 요건이 맞는 거죠.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은 5번 되겠네요, 5번. 자, 65번 갑니다. 65번. 자, 과태료 부과금이 가장 높은 것. 가장 높은 건 뭐예요? 하자보수 보증금은 2천만 원이죠. 하자보수. 하자보수 보증금 어디 있나요? 장기수선, 여기 있네요. 장기수선, 배치,
주택관리업자 계약서 공개하자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되네요. 자, 1번 보면 입주자 대표의 대표자가 장기성 계약에 따라 취소하지 않는 경우는 얼마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2번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하자보수비용을 외의목적 쓸 때는 2천만 원. 이게 가장 크죠? 이게 이제 지문으로 나온 거고요. 관리주체가 장기성 계획에 따라서 장기성 충당을 적립하지 않을 때는 얼마? 500만 원 이하고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지 않은 자는 시도지사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교육받는 안 받을 경우는 500만 원이고, 5번 주택관리업자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공개하는 것도 500만 원. 답은 2번 되겠네. 2번. 65번에는 2번이 되겠네요. 2천만 원. 뭐가? 하자 보수 보증금을 사용할 때 법원에서 재판 결과에 따라 써야 되지, 그 외의 목적으로 쓰게 되면 과태료가 2천만 원이나 가장 크죠. 자, 66번 벌칙 규정이 다른 것. 벌칙 규정이 다른 것. 자, 다른 것. 참 어려워요. 이거 제일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진짜. 문제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기술력, 장비를 갖추지 않고 관리한 자는 1천만 원의 벌금입니다. 벌금.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을 한번 볼게요. 딱 똑같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얘만 틀리네요. 그러면 61번이고. 2번 보겠습니다. 주택관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한 자나 등록이 없이 말소된 후에 영업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해당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한 자도 똑같이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용도 외에 사용 행위 허가를 위반한 자도 마찬가지고요. 자격증 대여나 등록증 대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자격증 대여나 등록증 대여는 말소까지 가죠, 말소까지. 자, 67번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이건 협회는, 공제사업협회는 여기서 문제를 취급하지 않을게요. 지금 협회하고 공제는 거의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67번, 협회 관련 문제는 넘어가고요. 자, 68번도 마찬가지고요. 69번 협회 관련 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70번 보겠습니다. 70번. 자, 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 옳은 것. 나머지가 틀린 거네요. 옳은 것. 70페이지. 자, 70페이지. 70페이지 보이면 옳은 것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뭐예요? 남녀 비율을 어때요? 고려해서 선임을 해야 되죠. 맞는 질문이네요. 자, 2번.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은 공동의 분쟁조정위원회 심의 해당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죠. 그럼 틀린 질문이에요. 자,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요거는 좀 한번 체크 한번 해보고요. 300세대인 공동주 분쟁은 중앙분쟁에서 한다. 500세대 이상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500세대 이상. 이것도 틀린 질문이고. 중앙분쟁은 위원장을 포함하죠. 제외한 게 아니라 포함해서 15명이죠. 이것도 틀린 질문 되겠네요. 또 3번은 시군구라는 표현입니다. 시군, 시도지사가 아니라. 자, 국토부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는 뭐였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라고 해서 틀린 질문이죠. 그래서 맞는 질문은 1번 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명이에요. 15명. 자, 71번 가겠습니다. 71번. 자, 조정대상이 아닌 것. 조정대상이 아닌 것. 조정대상이 아닌 것. 입주자 대표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의 자격 선임, 해임, 임기에 관한 사항도 조정대상 하나죠. 아닌 거니까 X를 찾아야 되겠네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적 충당금의 징수 사용에 관한 사항도 조정위원회에 들어가죠. 여기 있네요. 전유 부분에 해당 안 돼요. 공용 부분에 해당된다. 여기 틀린 질문이에요. 공동주택의 유지 보수 계량은 맞는데 전유 부분이 아니고 공유 부분에 대한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혼합주택단지 분쟁에 관한 사항도 아까 마지막에 5번 질문이 있었죠. 혼합관리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간다? 중앙 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라고 아까 질문서를 봤어요. 그럼 틀린 질문은? 틀린 질문은? 자, 공용 부분에만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72번 보겠습니다. 자, 공주법상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게 4개가 1개면 찾으면 되네요. 자, 공동주택 분쟁 조정을 위해서 시군구에는 뭐예요? 바뀌었네요. 그죠? 시군구에는 뭐예요? 지방을 더해야 되죠. 지대방. 그게 틀린 질문 되겠네요. 틀리네, 바로. 틀리네. 나머지 다 맞다는 거네.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출석으로 의결한다. 라고. 표현 맞죠? 맞는 표현. 3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개시 30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한 후 조정서를 작성하고 지체 없이 이를 각자 당사자에 보내고 30일 이내에 조정 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이 질문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30일입니다. 30일. 자, 4번. 당사자가 조정을 수락한 경우를 그때는 뭐예요? 재판상의 하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수락했었기 때문에. 당사자 간에 서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건의 처리 절차 도중에 한쪽에서 어때요?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에다 제기한 게는 중단하죠. 그리고 당사자에 알려줘요. 자, 그래서 2, 3, 4는 맞는 지문이고 1번만 어떻게 해요? 국토부에죠. 국토부에다가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자, 73번 보겠습니다. 73번. 지금 좀 글씨가 좀 작아요. 이건 너무 비율이 커가지고. 자,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네요. 옳지 않은 틀린 질문 찾으면 되죠. 틀린 질문. 자, 보겠습니다. 관리비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은 심의 조정에 해당되죠. 자, 쌍방이 합의가 있은 경우에는 분쟁 당사 쌍방이 합의하여 신청할 수 있죠. 그 얘기하는 거죠. 조정 신청했을 때는 가능하죠. 73번, 네네. 자, 그 다음에 3번.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특별시도 발생한 심의조정을 외에 조정을 한다. 지방이 아니라 뭐예요? 그죠? 이게 틀린 것 같은데요? 지방 분쟁조정이 아니고. 지방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특별시장 군수구청장 중앙공무원, 맞는 것 같아요. 다시. 4번. 조정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그 제시인 받은 며칠을 30일이라고 했죠, 30일. 그죠? 30일, 30일이에요. 5번, 분쟁 조정을 두고요. 다만, 비율이 낮은, 안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두지 않을 수 있다라고. 73번은, 30일이에요, 30일. 그래서, 틀린 질문은 4번 되겠네요. 그리고 두지 않을 수도 있고요. 국토부에는 중앙을 두고요. 지방에는, 시군구에는 지방을 둔다는 표현. 30일 안에 수락해야 된다는 표현까지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4번 보겠게요. 자, 분쟁조정위원이라는 설명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틀린 것. 74번. 자, 중앙분쟁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몇 명? 10명이, 15명이죠. 15명, 10명. 아, 이게 틀리네요. 15명. 판검 변호사. 몇 명? 6년 이상의 3명. 6년 이상의 3명. 아, 맞죠? 네, 이것도 주관식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국토부 장관은 주택관리사로서 몇 년? 10년이요. 10년만 듣습니다. 위촉하죠.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는 아까 봤죠? 제적위원회 과반수 출석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로 의결한다라고 했고요. 5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회 소관 사무 절차 그 밖에 운영 규정을 정할 수 있다. 틀린 거는 1번 되겠네요. 1번. 10명, 15명이죠?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75번. 75번. 자, 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 75번. 자, 중앙분쟁위원회는 아까 소집하려면 3일이요. 3일 안에 위원들에게 게시를 하고요. 존재기간은 30일 이내에 완료한 30일 나왔죠. 30일 안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 보내야 되고, 조정을 제시받은 사람은 며칠 안에 30일 이내죠. 아, 여기 15일을 쳤네. 이게 틀린 질문이네요. 3번. 75분에, 네, 30일이죠, 30일. 틀린 질문 되겠네요.
자, 4번. 5일 전에 서면으로 출석할 걸 요구하고요. 그래서 수락한 경우에는 재판상의 하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틀린 점은 30일이죠, 30일. 그래서 3번 되겠네요, 3번. 3번이 틀리겠네요. 자, 76번.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지방분쟁위원회로 설정하죠. 자,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해야 되죠. 맞는 질문이고요. 시장 군수구청장은 관리사무소장이 몇 년이에요? 아까는 중앙은 10년, 지방은 몇 년? 5년이네, 5년. 3년에 틀렸네, 3년. 자, 3번. 지방분쟁위원 제정은 지방 자치단체의 위원장을 지명하죠. 근데 임기는 2년을 하고, 보궐위원은 전임 남은 기간을 하고요. 5번째, 분쟁 당사자가 지방분쟁조정위 조정경을 수락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모정, 조정조서 같은, 아까 재판의 하에가 아닌 조정조서 같은 내용을 합의한 성립한 거로 본다라고 해서 조정조서라는 내용이 있고요. 틀린 질문은 몇 번? 76번에 틀린 질문은 몇 번이라고요? 자, 5년 이상이 되겠죠. 주택관리소장은 5년, 지방은 5년, 중앙은 10년, 그리고 판검 변호사는 6년간 3명 이상을 중앙에 둬야 되죠.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전주하고 이번 주까지 문제풀이를 통해서 기본 학습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문제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학습에 대한 내용도 효과를 높였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